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77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무르익은 일곱 대접의 심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마지막 20절까지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가 곡식의 추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로 20절까지는 포도의 추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곡식의 추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우리 원어 또 영어 성경들을 보게 되면은 내가 보니 한 후에 보라 하는 말이 또 나옵니다. Behold 그런 말이 또 등장을 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네, 여기에 이 곡식의 추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곡식의 추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개혁주의 신학자 헨드릭슨 박사는 신자의 추수를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곡식의 추수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신자를 추수하는, 신자를 모으시는, 택한 자들을 모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 알곡을 모으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이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곡식의 추수는 곧 신자의 추수를 말한다. 그런데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곡식의 추수를 세대주의 신학자인 존 월버드 박사는 불신자를 향한 심판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곡식의 추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신자의 추수가 아니라 불신자를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자, 정반대의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럼 왜 이런 해석이 나올까요? 근거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연속적인 예언들 안에 지금 예언들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언들 안에 신자들의 추수를 분명히 제시하는 뚜렷한 증거가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판을 계속 말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이 곡식의 추수는 불신자 심판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이유가 있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연속적인 예언들 안에 신자들의 추수를, 택함 받은 사람들을 모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자들의 그 추수를 분명히 제시하는 뚜렷한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이것도 상당히
이 신빙성이 있는 그런 해석입니다. 이 곡식의 추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혹은 곡식의 추수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신자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아니, 그것은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지금 이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거기에 신자들의 추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렇게 지시하는 뚜렷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곡식의 추수를 불신자의 심판으로 여기는 것은 유명한 세대주의 설교자인 또 개혁주의 설교자이기도 합니다.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를 둘 다 가지고 있는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세계적인 강해 설교자죠. 이번은 곡식의 추수를 신자의 추수가 아니라 불신자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월버드 박사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과 관련하여 추수의 추수 비유를 사용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근거가 확실합니다. 왜 여기 곡식의 추수를 불신자 심판이라고 이해를 하는가? 예수님께서 심판과 관련해서 이 추수의 비유를 심판과 관련해서 사용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본문의 문맥과 그렇게 일치해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게 되면 둘 다, 이 둘은 곡식과 가라지를 말합니다. 둘 다 곡식과 가라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가라지를 빼버릴까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둘 다 곡식과 가라지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가라지를 뽑아야 곡식이 변화, 보리가 더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데 왜 예수님은 여기에서 지금 그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유가 지금 그 밭에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의 추수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추수는 언제 있을 것인가? 마지막 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추수할 때까지,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곡식과 가라지가 이 세상에 함께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굉장히 증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함께 살아갑니다. 옆에 옆 동네에서 옆집 뭐 아파트라면 위아래, 네, 그렇게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자라게 돌아 추수 때 마지막 심판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추수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몇 절 후에 보면은 질문을 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이렇게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이게 가라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미워하고 그런 그 가라지들은 먼저 거두어라. 그리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라. 그리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곳간에 넣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심판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종말이죠.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가라지를 다 뽑은 다음에 그것을 이제 모아서
불살라버립니다. 그것처럼 세상 끝에도 가라지들을 모아서 불에 사른다고 했습니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여기 뜻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들은 추수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 나라에서 뭐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범죄를 하는, 죄를 짓는 그 사람들을 거두어 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지옥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옥 속에서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을 여기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라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는 심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식의 추수를 심판의 추수로, 불신자의 심판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곡식의 추수, 그 다음에 포도의 추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곡식의 추수만을 지금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포도의 추수는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잠깐 비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곡식의 추수, 포도의 추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네, 개혁주의 신학자인 핸드릭슨 박사님은 곡식의 추수는 신자의 추수입니다.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럼 포도의 추수는 무엇인가? 그건 불신자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 본문 보시게 되면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 그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누구나 다 어떤 신학적인 그런 이 해석을 하고 있든지 동일하게 죄인들, 불신자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상반되는 그런 추수가 있습니다. 곡식의 추수는 신자의 추수요. 포도의 추수는 불신자의 추수 혹은 불신자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이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곡식의 추수는 신자의 추수가 아니라 불신자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요. 포도의 추수는 불신자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월버드 박사님, 또 존 메가더 박사님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둘 다 곡식의 추수나 포도의 추수나 다 불신자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월버드 박사님은 곡식의 추수는 심판은 심판인데 일반적인 심판을 말한다. 어떤 심판이냐 하면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그 일반적인 심판을 거기에 말씀하고 있다. 포도의 추수는 무엇인가? 그것은 최종적인 심판, 아주 심판의 절정, 그것을 포도의 추수가 가리키고 있다. 곡식의 추수는 이 대환란,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있는 그런 모든 심판, 죄인에 대한 심판을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고, 포도의 추수는 아주 절정을 말하고 있다. 최종적인 아주 절정의 심판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즉,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 심판을 말하는 것인데, 곡식의 추수는 쭉 1년의 일반적인 심판이고, 포도의 추수는 이 7년 대환란의 마지막에 최종 그리고 절정의 심판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6장부터 16장까지의 그 심판이, 세 가지 심판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까지 인의 심판이 있죠. 나팔의 심판이 있습니다. 대접의 심판이 있습니다. 각각 일곱 번, 그렇게 인이 일곱 번, 나팔이 일곱 번, 대접이 일곱 번, 이렇게 21번인데, 사실상 이 21번의 심판이 아니라 19번의 심판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의 심판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까지, 그것은 독립적인 것인데, 일곱째 인을 떼면 무엇이 시작이 되냐 하면 동시에 나팔,
첫 나팔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중복이 됩니다. 또 나팔 심판도 1, 2, 3, 4, 5, 6 여기엔 독립적인 심판인데 일곱 번째 나팔 울려 퍼질 때 심판이 있을 때 일곱 대접의 심판의 첫 번째 대접의 심판과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복되는 거 두 개를 21에서 빼면은 21-2 하면 19번의 심판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일반적인 심판이요. 그리고 마지막 대접의 심판의 그 마지막 때 그때가 바로 이 포도의 추수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네. 곡식의 추수는 월버드 박사님은 이 인, 나팔, 그리고 대접의 심판, 대환란 기간 동안 있는 그런 일반적인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고, 포도의 추수는 그것은 마지막, 진짜 최종적인 그리고 절정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핸드릭슨 박사님을 통해서 곡식의 추수는 신자의 추수요, 포도의 추수는 불신자의 심판을 말한다. 좀 딱 아주 이렇게 둘로 대비가 되고 또 아주 심플 간단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 그 월버드 박사님은 둘로 이렇게 대조가 되는 곡식의 추수는 곡식의 추수도 불신자의 심판이고 포도의 추수도 불신자의 심판이고 같은데 이제 심판의 성격이 다른 것을 여기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맞는가? 누가 맞는가? 라고 하는 것보다는 누가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 나는 저 개혁주의 신학자 핸드릭슨 박사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아, 이분이 말하는 게 맞습니다. 네, 이게 문맥과 상관해서 이렇게 믿는 바가 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각각 괜찮아요. 네, 자기가 볼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런 자기의 어떤 해석과 주관이 있다면 이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네, 이건 이렇게만 믿어야 절대적으로 옳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죽으심 이건 뭐 두 가지 답이 없어요. 두 가지 해석이 없습니다. 하나뿐입니다. 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것도 하나뿐이에요. 네. 예수님의 부활 하나뿐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답은 꼭 어떤 것만이 100% 옳고 다른 건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이제 스스로가 난 이게 그래도 더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걸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존 맥아더 목사님은 곡식의 추수나 포도의 추수나 둘 다 불신자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앞서서 이 그 월버드 박사님과 동일한데 구체적인 내용이 좀 다르죠. 곡식의 추수는 일곱 대접의 심판을 말합니다. 일곱 대접의 심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인의 심판, 나팔의 심판, 대접의 심판, 세 번째 마지막에 그 심판을 말합니다. 일곱 대접의 심판을 가리킨다. 그런데 포도의 추수는 그와 달리 아마겟돈 전투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 곡식의 추수는 일곱 대접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요. 그 다음에 따르는 포도의 추수는 아마겟돈 전투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견해를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과 본문에 이렇게 그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볼 때 또 이 14장이 지금 위치에 있는 이 본문 전체에서 위치에 있는 그 위치를 볼 때 이게 그 제일 타당하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처럼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오늘 나머지는 이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곡식의 추수, 앞에 있는 곡식의 추수,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의 곡식의 추수는 일곱 대접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포도의 추수, 이것은 요한계시록 14장 17절로 20절까지 바로 따라 나오는 이 포도의 추수,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추수가 곡물의 추수죠. 네, 곡식의 추수, 포도의 추수. 이것 포도의 추수는 아마겟돈 전투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이 두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추수를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곱 대접의 심판은 16장에 이제 나타나는데요. 16장에 일곱 대접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데, 결국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은 무엇을 가져오는가 하면 최종적인 바벨론의 멸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포도의 추수에서 그 비유로 말하는 그 아마겟돈 전쟁, 이것은 19장에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멸망하는 것이 나옵니다. 일곱 대접의 심판 16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이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고, 아마겟돈 전투, 이것은 19장에 나오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원수들의 멸망으로 결론을 짓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곡식의 추수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관찰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내가 I looked and behold, 내가 봤는데 보라, 내가 봤는데 당신들도 보라는 얘기예요. 보라, 새롭고 중요한 주제를 시작할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도 요한이요. 네. 내가 보니 보라, 새롭고 중요한 주제를 시작합니다. 지금요. 네. 무엇을 봅니까? 흰 구름이 있고, 흰 구름이 있어요. 하늘에 구름 위에, 이 구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영광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또한 그것은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구름 위에,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인자, The Son of Man,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여기 인자가 누구일까요? 다니엘서에도 이 인자가 나옵니다. 이 인자는 예수님이 가장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호칭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셨던, 그 아주 애용하셨던 그런 호칭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말씀하실 때 인자가 온 것은 말씀하셨습니다. 많은데요. 제가 그저 한 구절씩만 여기에 그 선택을 해서 여기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의 8장 20절에도, 네, 마가복음 2장 10절에도, 마태복음에도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만 택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네,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만 제가 여기에 한 구절씩만 앞에 여러분에게 이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인자는, 네.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도 나옵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성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렇게 불리워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다니엘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여기 지금 사도 요한도 환상 중에 본 것을 기록했고, 여기 지금 다니엘서도 다니엘이 환상 중에 봤던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고 말씀합니다. 내가 봤다고 했어요. 이게 다니엘이 보니까 밤의 환상 가운데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사도 요한이 하늘에 구름이 있는데, 흰 구름이 있는데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은 이라고 말씀했는데, 동일한 하늘 구름 위에 앉아 계신 그 앉아 있다는 말씀은 여기는 없습니다만, 없습니다만은, 네, 여기에 타셨다는 말씀, 구름을 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자, 그 인자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이시죠.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하나님 아버지를 여기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 앞으로 성부 하나님 앞으로 인도가 되매 그에게 즉 그 인자 구름을 타고 오신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다 이렇게 여기 말씀했습니다.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그렇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인자에 관한 말씀 중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 사람들 사람의 모양 이렇게 여기 말씀하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인자이셨을 때 우리를 위해서 행하여 주신 구속의 역사를 여기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으니 언제까지 복종하셨는가 하면 아주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시는 처형당하시는 그때까지 복종하셨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인자. 그런데 그 인자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원수를 이기시는 그 승리자의 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데요. 네, 승리자의 관을 그 머리 위에 쓰고 계셨다고 이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의 머리에 그리스도의 머리에는 구름을 타고 앉아계신 그리스도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는데 그것은 승리의 관이 씌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원수를 이기신 승리자의 모습으로 지금 오신 것입니다. 심판하시기 위해 오실 때는 승리자의 관을 쓰시고 오십니다. 처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처형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에는 아주 겸손하게 말구 위에 그 보통 말구 위에 탄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은 말구 위에 그렇게 탄생을 하셨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금면류관 승리의 관을 쓰시고 모든 원수를 이기시는 승리자로서 오시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고 했습니다. 낫인데 예리한 낫입니다. 이 곡식을 벨 때, 잡초 벨 때, 또 뭐든 숲을 들어가서 뭐 길을 낼 때 예리한 낫을 쓰죠. 한 손으로는 잡고 그 다음에 낫을 가지고 탁탁 쳐버리면 그 상태 다 베어져서 이제 단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심판의 아주 무서운 도구가 그 예수님의 손 위에 들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 모습은 굉장히 두려운 모습입니다. 예리한 낫을 가지시고 지금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는 흰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리고 금면류관을 쓰신 그 인자 같은 이 즉 예수 그리스도는 그 손에 예리한 심판의 낫을 가지고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인자 그 그리스도에게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여기 아주 큰 음성이라고 특별히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 큰 음성은 아주 단호한 그런 그 이 또 때로는 아주 절박할 때 우리가 큰 소리를 냅니다. 또 이 큰 음성은 능력과 권위를 또한 상징하기도 합니다.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그 예리한 낯 그것을 휘둘러서 그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심판의 예리한 그 낯 그것을 휘둘러서 거두소서 큰 목소리로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그렇게 큰 소리로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아주 단호하게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부탁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낯을 휘둘러십시오. 거두십시오. 땅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익었다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원어를 보게 되면 말라 아주 시들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아주 그냥 말라버린 거예요. 아주 시들어버린 것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거 거둬가지고 그 바로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곡식을 아무 쓸모 없는 때 누가 거두겠어요, 그렇죠? 네, 곡식은 제일 잘 익었을 때 그때 착 베서 가져 나올 것이죠. 네, 그거 다 뭐 그냥 썩어 문드러지는 아주 마르고 시들고 이런 걸 왜 수확을 하겠습니까? 이것을 볼 때 이 곡식이 다 익었다. 우리 말로 표현으로 하면은 아 곡식이 아주 그냥 황금볕으로 황금볕이네 잘 익었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어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냥 우리 말로 읽어보면 다 익었다 곡식이 다 익었다면 아이고 황금 벌판에 곡식이 잘 익었네 추수할 때가 됐네 뭐 우리 풍년가를 부르고 한번 우리 거두어 보세 이런 기분이 나는 건데 이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곡식이 다 익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시등해진 겁니다. 이건 추수할 때, 이건 이런 열매를 우리가 먹으려고 추수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가라지들 이런 걸 다 그냥 베가지고, 네, 이건 그냥 갖다가 불사르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 없이 폐기 처분한 상태, 거둘 때가 됐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악한 사람들이 아주 이젠 정말 너무너무 악해져서 아무 쓸모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심판할 때가 됐습니다. 무르익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지금 그 너무 익었습니다. 너무 아주 마르고 시들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심판의 때가 왔습니다. 심판이 한번 그 때가 오게 되면 그때는 아주 무섭게 집행이 되죠. 네, 하나님의 이 경륜에서 보게 되면 심판의 날에 아주 무섭게 심판이 오래 참으시지만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으시지만 때가 되면 어느 것도 이 예리한 낯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주의 주권자께서 결국 마지막 그 죄로 말미암아 판단하신 것을 행하시는 때가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말씀합니다. 그 예리한 낯을 심판에 그 낯을 휘두르니까 땅의 곡식이 그냥 이 우리가 성경에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곡식이라는 말이 사실은 없어요. 네, 우리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네, 그 harvest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추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곡식의 추수냐 그냥 우리가 편의상 곡식이라고 여기 붙인 건데요. 네, 하여튼 땅에 이 추수할 것이 땅이 추수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 곡식의 추수. 이것은 일곱 대접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곱 대접의 심판이 뭔가요? 16장 들어가면 자세히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간단히 제가 소개만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첫째 대접의 심판은 여러분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 사람들의 등에 나 있는 그 종기 아주 참 징그럽고 네. 그런 종기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몸에 종기가 나요. 네.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게 일곱 번째
일곱 대접의 첫 번째 대접의 심판입니다. 둘째 대접의 심판은 뭘까요? 네, 저 바다에 그 대접을 일곱 바다가 피로 변합니다. 그래서 해양 생물이 다 죽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해양 생물 생선이 다 죽어요? 온 바다에 있는 모든 생선이 다 죽어요? 난리가 날 일이죠. 둘째 대접의 심판입니다. 셋째 대접의 심판이 무엇인가? 이게 사실 7년 대환란에 때가 언제쯤 되는가? 한 6년째, 6년에서 이제 7년에 끝나는데 6년에서 7년 사이가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마지막 때 지구상에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의 그 무서운 심판의 최종적인 단계에 들어갔을 때니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되겠습니까? 셋째 대접의 심판이 뭘까요? 요즘 오른쪽에 백두산 천지가 보이는데 강이나 물 근원, 네, 그러니까 뭐 호수도 들어가겠고, 네, 뭐 약수터에 뭐 그 물샘도 거기에 포함되겠고, 이 물 근원이 피로 변하게 됩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대접을 강에다가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강이 피가 되고 호수가 피가 되고 피가 다 돼버립니다. 그 안에 있는 뭐 저 생물들이 다 죽겠죠. 물론 네. 피가 된다. 아까는 바다가 피가 돼서 해양 생물이 죽었고 이번엔 민물이 피가 돼서 그 민물고기들이 또 다 죽었을 거고 왜 이렇게 피가 되는가? 요 4절인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어떤 면에서는 피는 피로, 네, 이런 심판의 그 원리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넷째 대접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태양이 뜨거운 열기를 발해서 사람들을 태웁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아주 무서운 그런 그 열기가 태양으로부터 나와서 사람들이 막 몸이 탑니다. 다섯 번째 대접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캄캄한 어둠이 세상에 임합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짐승의 나라,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세계,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마치 애굽 전국이 어두워진 것처럼 그 세계 전체가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아, 낮인데 갑자기 그냥 온 전 지구상이 새까맣게 된다고 해보십시오. 갑자기 밤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두려움이 임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대접의 심판은 그 어둠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 못 드립니다. 여섯 번째 대접 보니까 동방에서 오는 군대가 이제 아마겟돈 그 전투를 하기 위해 가는 그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유브라데스 강이 말라버립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이번엔 유브라데스 강이 아주 말라버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갈라지는 게 아니라 아주 말라버리는 그런 것이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스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세한 건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대접의 심판은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 이 지구촌을 흔들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건 지금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위험한 아주 두려운 치명적인 하이티의 그 지진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죠? 네. 보호자로부터 되었다. 던. 됐다. 이렇게 여기에 말씀을 합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인류 역사상 최고의 강진이 이때 오게 됩니다. 아니 지진이 이렇게 큰 지진이 온 세계적으로 온다고 할 것 같으면 뭐 이제 삶이 이제 불가능하죠. 이게 일곱 대접의 심판의 마지막입니다.